안녕하세요. 5분 특강 국제조세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있는 임직원의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해외에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은 어느 나라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우선 이 해외 주재원들이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1강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이지만 이 경우에도 국내의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혼자 근무하고 가족들은 한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한국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할 때는 거주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파견되어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근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대부분 한국 거주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우선 한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똑같이 한국 세법에 의해서 연마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합산하여서 한국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가 납세조합을 가입하여 납세조합을 통해서 연마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달에 종소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월급을 받았을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중과세가 되는 게 아닐까요? 한국 국세청에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월급에서 10달러씩 원천징수돼서 1년 동안 120달러를 미국 국세청에다 납부했으면 한국에서 세금 신고했을 때는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120달러만큼을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 주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될까요? 이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일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거나 아파트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업원일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회사가 직접 그 집주인한테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이름으로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관련된 월세를 종업원에게 지급해서 종업원이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회사 이름으로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회사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상 이번 강에서는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상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